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경자청과 동해시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해시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가 이달 초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동해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명예 실추와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ECT는 현재 소송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 이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비대위라든지 동해시의 행위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항에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다 산출을 해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예요.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자구역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정 권한이 동해시에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특혜 의혹 해소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개발 사업의 안전장치 마련에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나 동해청 차원에서 현재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입장에서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어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적 대응을 가면 서로 얼굴 붙이고 난 다음에 화해 한들 앙금이 안 남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난 좋은 방향 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계속 전달을 했어요. 동해시와 경자구역청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